네, 반갑습니다. 강성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사정상 이렇게 저 혼자 카메라를 보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전사님 요즘 돈벌이가 마땅치 않으면 전도사의 브이로그 이런 거 좀 찍어보라고 했는데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워스킹의 주제는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삶을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나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불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들, 특히 형제들이 가끔씩 뭐 예배를 땡땡이 치거나 뭐 어떤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친구들한테 농담식으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너 천국 안 갈 거냐고, 뭐 이대로 뭐 지옥 갈 생각이냐고 이렇게 좀 농담을 하면 그 친구들이 이 눈을 번쩍이면서 저한테 예 전도사님 저의 사명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더 천국을 가고 싶어해요. 더 감사하며 살고 싶어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천국 백성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에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감사를 포기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푹 빠진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슬쩍 보다가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 분이 이 서예지 씨인데 아 물론 그분 때문에 본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보다가 좀 되게 감명 깊어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이 드라마를 12화까지 쭉 정주행을 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그 정도로 푹 빠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극 중에 한 등장인물이 자폐증에 걸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폐증에 걸린 사람을 그 드라마에서는 그 자폐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문을 닫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워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게 이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상에서 어떤 계기로 이 자폐증을 앓는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끄집어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상처를 꺼내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는데 어떤 계기로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폭발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드러날 때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상처가 왜 상처일까요? 마음속에 꽁꽁 싸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드러나는 순간부터 상처가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픈 사례도요.
아프고 힘겹지만 빨간 약을 바르고 후시딘을 바르면 그때부터 그 상처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조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가기 힘들어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이 올리브영이라는 곳입니다. 왜 올리브영에 가기가 너무 힘드냐면 저는 단순히 로션을 하나 사러 갔는데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상품들이 펼쳐 있고 그러면 제가 그냥 한 사람한테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남자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 괜히 이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해서 이 괜히 면봉만 뒤적거리다가 이렇게 나온 경우에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남자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이 수많은 점원들이 저한테 달려와서 이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피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이 로션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로션을 요즘 잘 이쁘게 잘 발라서 이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기까지 너무나도 두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무거운 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문을 애매하게 연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픔, 진짜 상처는, 진짜 두려움은 괜찮은 척 감추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감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진짜 절망적인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고 용납받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가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모습이 주님 앞에 진짜로 용납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 같아 보이는 한 요구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요구 같아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억지로 힘겹게 내가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나의 절망적인 존재를 진짜로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영원히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숨기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짜 존재, 진짜 고민, 진짜 아픔, 진짜 절망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께 용납받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어떤 윤리적인 의무에 기독교인이라는 의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